여기에다가 뭐 죽그릇도 하고 소스 같은 거막 휘저어가지고 요리할 때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. 공기대접 10인조 풀세트를 만나고 계십니다. 워낙 가벼워서 진짜 오래 써도 변함없이 코랠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 드실 거고요. 그러면서 접시류가 많아야 코랠은 인기가 좋더라고요. 제가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접시류가 많아야 돼요. 소접시 지금 네 피스가 들어갑니다. 저희가 예쁘게 놓으려고 양쪽에 이렇게 대칭해서 놓았거든요. 소접시 네 피스, 중접시 두 피스, 큼지막한 대접시가 두 피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전도 부쳐서 올려놓으시고, 나물도 삼색나물 가지런히 놓으시고, 평소에는 애들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얹어 놓으시고, 저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아니면 저는 과일 같은 거 씻을 때도 되게 좋거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접시류도 이렇게 많은데, 요 대타원 접시 있잖아요. 저는 제가 방송하면서 대타원 접시를 거의 못 들였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거의 쟁반만한 크기로 되게 좋거든요. 이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두 피스 넣어 드릴 거고요. 근데 대타원 접시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어머 웬일이야? 냉면기는 그럼 없나 보다. 냉면기 두 피스만 들어가도 저희 이거 진짜 생색냈었는데 오늘은 4인조 가족으로 해서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4인조 풀 세트. 거기에다가 26, 20cm 후라이팬 세트까지 다 넣어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보여 드릴게요. 디자인 한번 감상해 보실래요? 역시 스페셜은 달라요. 라일락 꽃이 막 꽃이 피는 것처럼 너무너무 근사해요.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변함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별명을 좀 붙이고 싶고요. 라일락 꽃말을 생각을 해봤더니 첫사랑의 추억이래요. 2017년 우리 고객님들 뭐든지 새롭게 열심히 시작하시라고 제가 힘을, 기합을 싹 넣어서 드렸습니다. 얍! 하고. 그래서 여러분, 뭐든지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. 색감을 자세히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색감이 다 모여 있어요. 그레이도 있고, 보라색도 있고, 약간 블루그레이 느낌도 있고. 저도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손톱도 색깔 맞춰봤는데 어떠세요?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더군다나 너무 가벼워요. 지금 이거 접시 6개를 겹쳐놨거든요. 제가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 정도로.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절대 6장이라고 안 보여요. 이렇게 놓으면 진짜 완전 범죄 아니에요? 진짜 가벼워요.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. 물론 그릇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우리 고객님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아무렇게나 둬도 정말 깨지지 않으면서도 견고한. 열에도 강해서 전자레인지 훅 돌려도 되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오븐도 쓰시는데 저는 오븐은 별로 강력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더 오래 쓰시라고. 저렇게 음식을 담았을 때 양식, 일식, 한식 다 어울리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. 자, 공식 수입원의 제품임을 확인시켜 드리는 정품의 코렐 마크를 보고 계십니다.